우리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는 기자들이 떴다 시간입니다. 우리 이혜리 기자, 그 아침 새벽에 방송을 참 오래 했었는데 요새 좀안 하니까 좀 어떻게 좀 근질근질 하시지 않은가요? 조금 근질근질한데 또 현장에서 또 뛰는 맛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안 넘어오시는군요. 네. 네. 우리 이혜리 기자가 방송을 참 잘하는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죠? 예, 이제 글로벌 해외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글로벌 대규모 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몰리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인데요. 이는 우리나라는 또 이와는 반대로 자금이 주식에서 오히려 채권으로 몰리고 있는 조금 이상한 그런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꼬집꼬져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역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다. 역 거꾸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다. 이게 참,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전잘 모르겠어요. 자, 이혜리 기자. 이 그레이트 로테이션,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현상이고 왜 일어나는지 한번 좀 간단히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대규모의 글로벌 투자 자금이 안전한 채권 시장에서 조금 위험한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미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채권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고요. 또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이 계속 확인되자 자금이 다시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달 말에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꾸준히 강세를 보이면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더 탄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종 세법을 완화하면서 주식 투자를 독려하고 있고요. 또 막대한 자금이 증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와타나베 부인들이 일본 주식 시장뿐 아니라 미국 증시에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와타나베 선임들이 네. 미국까지 이제 예. 공격적으로 가는군요. 네. 한때 미국 부동산을 엄청나게 샀던 그 와타나베 부인들인데 이번엔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일본의 그돈 많은 그 중장년 노인층들이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이거는 정말 세계 자금 시장의 역사라든가 앞으로 이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혜리 기자도 지적을 했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이와는 반대로 역 그레이트 로테이션, 반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정도 좀 심각한 건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해외 시장과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제 채권에서 주식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주식에서 오히려 채권으로 몰리고 있는 모습을 반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지지부진했던 증시에 대한 이제 확신이 떨어지면서 여전히 자금을 채권에 쟁여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돌파하면서 기관과 개인이 증시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10월 이후 지난주 금요일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오히려 5.43% 감소했고요. 또 올해 연초 이후부터 계산하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11.7%나 줄어들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달 말에 국내 주식형 펀드가 환매가 좀 집중이 되면서 전월보다 5천억 원 감소한 61조 8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오히려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채권형 펀드 자산은 7천억 원 증가한 49조 7천억 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말 그대로 그냥 거꾸로, 시중 자금이 거꾸로 그렇죠. 가고 있네요. 네. 주식형 펀드에서 이렇게 5천억이 빠지고 있고, 채권형 펀드에서는 돈이 7천억이나. 늘었죠, 예. 참, 이거. 채권형 펀드로 돈이 몰리고 있다.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이 기자도 앞서 살짝 언급을 했지만, 채권 시장 전망이 네. 그렇게 밝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밝지 않다는데 돈이 자꾸만 그쪽으로만 가는 건가요? 일단 국내 증시에 대한 불안 요소가 굉장히 아직도 불안하기 때문인데요. 적극적으로 베팅하기에는 돌발 변수가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테이퍼링 문제가 언제일지 또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엔화 약세와 또 4분기 상장사들의 실적 등이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로 자금을 옮긴 주체는 주로 기관과 연기금, 기업 등인데요. 이들은 주로 사모형 펀드에 돈을 맡기는데 6월과 8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기에 채권 쪽에 자금을 대거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채권형이 주식형보다 여전히 수익률이 양호한 것도 역 그레이트 로테이션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0.63%인 반면에 채권형펀드 수익률은 1.87%로 주식형보다는 좀 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참 주식형펀드가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아, 참 채권펀드가 1.87%, 2% 안 되는 수익이 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느냐. 네.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군요. 아, 근데 저는 글쎄요. 내년 채권시장, 글쎄요. 내년에 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오를 수도 있다. 네. 이런 지금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 않나요? 너무 근데 여기다가 채권에 막 돈 자꾸만 투입하면 글쎄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커지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떤가요? 네,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됐던 저금리 기조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미국 등 선진국들의 주요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금리 상승분만큼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국국채 3년물 금리가 2.9%로 지난 6월 버냉키 쇼크 당시 최고치였던 3.12%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년 국고채 순증 물량이 38조 6천억 원으로 5년 내 최대 규모로 늘어나 채권 시장은 공급 초과가 확실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급은 늘지만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수요는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요. 수요가 떨리면 채권 가격 하락, 다시 말해서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상승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전문가들도 내년도 채권 시장이 밝지 않은 만큼 또 내년에 본격적인 경기 개선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서 채권형 펀드에서 주식형 펀드 또 주식 투자 쪽으로 옮겨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네. 주식형 펀드가 내년에 훨씬 낫다 네, 이렇게 그렇죠. 의견을 보여주고 있군요. 네. 네. 일단 전문가 의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전용우 차장의 의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채권이 무조건 주식보다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금리도 상승을 할 거고요. 그 말은 결국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 쪽 비중이 높으신 고객 그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주식이나 같은 성장성 자산으로 옮겨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전용호 차장님은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좀 귀엽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멋지죠? 아, 참 채권 리테일 영업부에 계시는 분이 채권 시장이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당히 어려운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 전망이 내년에 그렇게 밝지 않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채권 시장의 어떤 채권 가격이 덜 빠지는 이유는 아까 이해리 기자도 얘기했지만 자꾸만 기관자분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들어오면서 계속 채권을 사니까 덜 빠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근데 이게 이제 한번 자금이 좀 끊기거나 덜 들어오게 그렇죠. 되면 이게 리스크가 커지죠. 예, 이게 쭉 변동성이 확 줄어들었다가 한번 확 치면 상당히 또 악소리 납니다. 올해도 한번 경험했던 것 같은데 자 여전히 시중 자금은 특히 기관들 기관 자금이 아직도 계속 예, 이 채권형 펀드로 들어오고 있다. 예, 내년 어떤 그 결과를 투자할지 내년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로 그렇죠. 네, 한번 좀 걱정스럽게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우리나라 펀드 시장 한번 짧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 장기 투자를 좀 생명으로 내걸었던 그 배당주 펀드 아니었나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펀드 시장의 대세는 바로 배당주 펀드였는데요. 기업 실적에 따라서 수익을 받게 되는 배당주는 보통 연말에 바짝 이제 인기를 누리게 되지만 올해는 지지부진한 증시 때문에 1년 내내 인기를 얻었습니다. 주식형 펀드가 올해 4조 7천억 원 빠져나가는 동안 배당주 펀드는 9,400억 원이 순유입됐는데요. 지지부진한 증시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배당주 같은 안전빵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전빵? 네, 그죠. 네, 이게 삼리호빵 다음과 하는 빵인가요? 특히 신형 고밸류 고배당 펀드가 설정액 1위고요. 수익률로만 보면 연초 이후 1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배열인 고배당 펀드 역시 15%의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은 오는 27일인데요. 그 이후에 저가 매수 등 내년에도 배당주 펀드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금 네. 다른 이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네. 전문가들의 의견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미국을 위시로 한 글로벌 경기의 살아나는 속도 같은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는 성장 그런 가치주, 배당주보다는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게 경기 상승의 그런 메리트를 좀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용호 차장님은 소신이 확실하신 분이세요. 내년에는 주식이다 라는 거 깔끔하게 한투 배당주 펀드로 돈이 많이 갔는데 내년에는 성장주가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네. 자 안전빵 얘기도 나왔는데 그 베어링 펀드도 고배당 펀드도 규모가 좀 커요? 네 그죠.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베어링이? 네. 오, 제가 모르는 펀드가 또 2위군요. 15%? 네. 신형 밸류 고배당 펀드. 그게 1위죠, 이제. 올해 최고의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죠. 올해를 빛낸 펀드군요, 한마디로. 네, 그죠. 오, 대단합니다. 최근에 KT가 이제 고배당 정책 2천원 못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쇼크가 왔었는데, 우리 이혜리 기자가 볼 때 우리 전용우 차장의 얘기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 이혜리 기자는 아니면은 좀, 아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올해처럼 좀 이런 안전성을 중시하는 고배당 펀드로 돈이 올 거다. 어느 쪽에죠? 우리 이해 기자는 좀 보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내년 증시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우리나라 경제를 봤을 때 배당주 펀드가 인기가 있다라는 건 우리나라 경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렇지만 바람은 이제 주식형 펀드가 훨훨 날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야, 솔직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혜리 기자가 솔직히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내년에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네. 저는요, 내년에 시장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 대다수는 아주 손가락 빨면서 저 소주병 들고 손가락 네, 빠는 그런 한 해가 내년 내후년까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어느 분야가 조금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년에는 철저한 양극화. 하나는 양극화. 성장주, 하나는 자산주. 철저한 양극화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중간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가운데 낀 그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기업별로 치면은 재계서열 한 10위에서 30위에 있는 요 기업들은 제가 볼 때 별로 올해에 이어서 별로 빛을 못 볼 것 같고 그 상위 다섯 개 그다음에 완전 아래 저 아래에 있는 그 중견 기업들 구닥다리 중견 기업들 내년에 한번 중견 기업들이 한번 오너들은 싫지만 아마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좀 변할 것 같아요.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것도 좀 하고 저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왠지 역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은 없어요, 저는. 저는 주식형 펀드가 훨훨 날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혜리 기자와 저의 이 상반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전망이 내년에 어떻게, 누가 웃을 수 있을지, 우리 내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정국 탐험 짧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